20세기 추상화의 대가, 왼쪽은 몬드리안이고 오른쪽은 칸딘스키입니다. 어느 쪽이 좀 편안하십니까? 몬드리안은 절대로 대각선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그런 이유로 거부했대요. 심지어 친구가 대각선을 그리면 절교해버렸다고 합니다. 저 그림 보고 있으면 왠지 저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칸딘스키처럼 좀 자유롭게 사선들이 그어지는 그런 그림이 전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비스듬한 관계라는 낯선 표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수직관계는 뭐냐면 위아래 관계입니다. 집안에서 부모 자녀 관계, 수평 관계는 자기 또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수직 수평 관계만 지금 거의 남은 거죠. 연결망이 수직 수평만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다방면으로 넓어지면요, 우리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부피가 넓어집니다.